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우리 ST큐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ST큐브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ST큐브 오늘 만원 시도를 했나요? 했나요? 아, 못했네요. 9,850원으로 마감, 고점을 한번 보여주고, 만 원에 대한 의지를 나한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 튼 거예요, 그날은. 그날에 그냥 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ST큐브 네이버에 검색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오늘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지와 같은 전략을 취해야겠죠? 예. 그냥 뭔가 그 여러분들도 딱그 느낌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아, 오늘 갈 일이 없겠구나라고 할 때는 뭐 계속 부여잡고 뭐 검색해보고 종토방 들어가보고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그런 무의미하고 정말 생산성 없는 일 하지 말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ST큐브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 원에 대한 시도를 해주거나 만 원을 뛰어넘어 주거나 만 원에 대해서 계속 툭툭 쳐줘야 됩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묘 부리고 있는 거야. 나 가야 돼 다시와 같은 그런 뭐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무의미한 액션 말고 진짜로 예. 막만원 넘어갈 때 거래 한번 발생시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예. 지금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기에는 예. 장이 좀 예. 좋죠. 그리고 이 구간이 결국 어디였다? 여기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툼에 나오고 막 여기 깨지면 사람들 다 모여 정신 못 차리는 구간입니다. 툼에 나오고 또 뭐예요? 급락도 나왔다가 회복하는 척 하더니 결국 오랜만에 거래 발생시키면서 나오는 그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돌파 후 지지 구간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크게 N자형으로 돌아 나가주면 됩니다. 크게 N자형으로 돌아 나가주면 된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N자형으로 돌아 나갈 이유가 없죠. 돈을 쥐어줘야 또 움직이고 하겠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 이유 없이 갑자기 N자형 상승으로 막 불기둥을 꽂힌다.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다행인 것은 뭐 오늘 뭐 여러분들도 시장 보셨겠지만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죠. 반도체에 가려진 게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실제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물론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걸 체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또 하루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나마 지금 뭔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끔 해주는 업종 하면은 반도체하고 바이오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뭐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동차는 도대체 예, 왜 그런지 모르겠고, 2차 전지는 사실 약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ST큐브에 어차피 여러분들도 약간 좀, 약간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게 결국 굳이 아닌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태여 거기서 내가 목맬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 반도체가 좋다 하면 반도체 하는 거고 OLED가 좋다 하면 OLED 하는 거고. 그죠? AI가 좋다 하면 AI 하는 거고, 온디바이스가 좋다 하면 온디바이스 하는 겁니다. 굳이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명확하게 강세 업종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시장이 말을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저희가 90기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수익 못 나면은 정말 그것만큼 진짜 부끄러운 게 없는데 저희는 다행히 오늘 수익을 냈어요. 내일도 별탈 없으면 수익 낼 거고, 또 오늘 또 열심히 종목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또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우리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의 선물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한 선물을 더 드리고자 해요. 바로 저희가 관심 종목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업종마다 관련주를 이미지 파일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딱 열어보시면 이 종목이 뭐지? 반도체에는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 쉽게 좀 찾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매매하거나 리딩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도 같이 내고 또 좋은 종목들, 좋은 또 투자 자료도 얻고 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할 이유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